모아버려서 하고 싶은 것이 많아도 일에 차는 것은 너무너무 쉽지. 하루 종일 일을 할 때 시간은 너무 길지. 너랑 할 얘기가 많아. 무슨 일이 있었고 무슨 일이 있었어. 넌 무슨 일이 있었어. 왜? 너랑 보고 싶은 영화가 생겼어. 얘기를 해 숨이 yeah. 잘 때까지 바쁘지 yeah. 너 얘기 내 얘기 우리 얘기 내가 말을 하기보단 얘기를 들어줄게. 내 이야기처럼 공감하고 웃어줄래. 너무 빨리 가는 시간 우리 통화할 때는 각오해야 해. 어느덧 새벽 듣고 싶어 하지. I don't wanna hang up. 조금 더 얘기해. 아직은 잠들지 마. 속삭여줘. 사소한 얘기도 해주니까 조금 이따 잠들자. Let's talk all night. 전화해 너가 나쁜 일이 있을 때. 전화해 너가 기쁜 일이 있을 때. 24/7
fresh, cold cash, fresh, cash, baby. Shout out to G-Sub, 소리가 더 속았지, baby. 오케이. 네이버 나우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기호한 이야기를 듣고 계십니다. 앞에는 기리보이가 있고요. 예. 첫 곡은 코르캐시의 소간지입니다. Let's go! 소간지 진주 소시 진주 소형지 그렉시 Everybody what's up 손을 들어 번쩍 빠진 듯이 호적 해처럼 덕쳐 내가 무대 오르면 손을 들어 번쩍 손을 들어 번쩍 손을 들어 번쩍 말하래도 척척 깨버릴래 정적 다 부셔래 철거 가슴에 손을 얹고 선서 Yo Everybody what's up 맞이해라 새로운 녀석 Fresh-eyed cashier I'm a model Soul trip, huh? Fresh-eyed cashier 지서 비용보다 소간지, huh? Fresh-eyed cashier 들어볼 때까지 노망이, yeah. 소간지. 손지석, 소유진, 손창휘. Yes. 소연성, cold cash, fresh-eyed cashier, baby. Shout out to 지섭, 소래가 더 소간지, baby. 소간지. 손지석, 소유진, 손창휘. Yes. 소연성, cold cash, fresh-eyed cashier, baby. Shout out to 지섭, 소래가 더 소간지, baby. 멋진한 걸 떨어뜨려, 여기저기. 지팡이가 필요한 걸 거니. Honey, wait a minute. Honey, 주지 않아, 정글러니. 절대. 여태로 막 바닥으로 군도 박질 칠 일이 없으니 허탕쳐라 이 허수아비 트랩 국가 대표 태극기가 펄럭 내 팬들이 앨범 달래 얼렁 조금씩 올릴 때 주지 난 더 걸렁 내 파도 철렁 갈 때 가슴이 다 벌렁 나도 알아 베이비 다른 거에 타격 원한다는 거 벌고 나만 지는 만큼 변한다는 거 No Like a host 나랑 push Go the most Mr. Soul 산지 여물이 너무 fuck I'm the boss 소간지 손지석 소유진 손창휘 Yes 소연성 cold cash fresh cashier baby Shout out to 지섭 소래가 더 소간지 baby 소간지 손지석 소유진 손창휘 Yes 소연성 cold cash fresh cashier baby Shout out to 지섭 소래가 더 소간지 baby 기원 이야기 안녕하세요. 귀요한 얘기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기리보입니다. 반갑습니다. 방금 들으신 노래는 코르캐시의 소간지입니다. 코르캐시의 소간지. 좀 재밌게 들으셨던데 어떠신가요? 네. 재밌네요, 노래가. 노래가 재밌네요. 네. 소찬휘, 네. 소지섭, 소유진. 네. 그 중에 한 명을 뽑으라면 당연히 소유진 아닐까 싶습니다. 왜냐면은 또 남편분이 또 대단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쵸. 네. 일주일간 네. 저희가 우즈비행 할로윈 파티를 했는데 네. 공개 방송을 했어요, 맞죠? 네. 어떻게 보내셨는지 일주일 얘기 좀 해주시죠. 일주일은 그냥 네. 공연 다니고 네. 칠하게 다 살았습니다. 맞아요, 맞아요. 네, 공연 진짜 열심히 하고 네, 네 공연이 너무 재밌어가지고 네. 진짜 열심히 하고 네. 공연에서 이제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어요. 제가 이제 노래 연습을 하려고 네. 공연에서 막 하루 종일 노래 부르고 이러면서 행사를 뛰었습니다. 네. 네네. 저 또한 이제 길이랑 비슷하게 행사하고 우주뱅이 이제 할로윈 파티 같이 하고 다 같이 이제 우리 크루들이 이제 파티를 꾸며서 주최하는 거라서 음흠. 저희가 조금 다른 행사다 공연보다는 조금 에너지를 더 쏟아가지고 했는데 음흠. 재밌게 어떻게 놀러 오셔서 놀아주시고 네. 또 공개 방송도 재밌게 들어주시는 모습 보니까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감사드립니다. 좀, 네, 감사드립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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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도 귀한 이야기 만나볼 건데요. 네.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바로 만나보도록 하시죠. 신세하의 천 피처링 엄정화입니다. 와, 나 엄정화 누님 엄청 좋아하는데. 1000 kilos 나의 맘에 붙일 이름 나의 생각은 어떤 누구도 밀지 못할 걸 1000 kilos 나의 맘에 붙일 이름
안녕하세요. 저는 기리보이님과 한요한님 팬인 초등학교 6학년 아이예요. 음흠. 재미있는 일이 있어서 보내드립니다. 오우. 오늘은 영어 시간에 영어쌤이 뮤비와 함께 노래를 틀어주시는데 그 웨스트라이프인가? 그분들의 노래인 My Love 이 노래를 틀어주시는 겁니다. 선생님이 배우신 분이네. 음흠. 처음엔 몰랐는데 뭔가 들어보니까 음흠. 어디서 들어봤다 했더니 그 전에 기호한 이야기에서 한요한님과 기리님이 예전에 영어 시간에 이 노래 가사를 막 외웠다는 게 떠올랐어요. 나도 외워야 하나 막 부들부들 떨고 있었는데 갑자기 선생님이 가사가 적혀있는 종이를 주시는 거예요. 저는 정말 깜짝 놀라서 선생님에게 급하게 이거 외워야 하는 건 아니죠? 라고 물어봤더니 다행히 외우는 건 아니더라고요. 호헤헤 허헤 여튼 그렇다고요 라는 게 지금 이 사연의 끝인데 네. 뭐 저희 보고 어떻게 하라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네. My Love라는 노래가 올해로 이제 거의 20주년이 됐다고 해요. 이제 내년이 되면 20주년이 되는데 오. 출시가 20년이 되도록 사용되고 있다고 하는데 네. 그 노래가 이제 뭐 저희가 만든 건 아니지만 감회가 네. 어떤지 좀 얘기해 볼게요. 감회? 만약에 저희 감회가 어떠냐면 네. 저희 마당에 감나무가 열렸는데 네. 감이 떨어집니다. 네. 그렇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감이 떨어져가지고 네. 감을 먹어요 맨날. 아, 네. 집자랑이신가요? 네. 아, 알겠습니다. 그냥 감 얘기 나와서. 아, 예, 알겠습니다. 저희 집에 감나무가 자라는데 네. 감 떨어지면 이제 돌돌이가 네. 그거 막 다 먹고 씨만 남기고. 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일단 My Love라는 네. 노래가 제가 20년 동안 이렇게 뭐랄까 사용되고 있는 이유를 알 것 같은 게 그냥 그 노래라는 거에 그 팝송이라는 거에 되게 정석이에요. 정석이죠. 아름다운 가사 네. 그리고 그 백인들이 만드는 그 감성. 맞아요. 그리고 그 그때 당시 백인들 그룹 이 모든 이 조화가 엔싱크 그, 네, 그 우주의 그 기운이 맞물려가지고 이 희대의 띵곡이 탄생했는데 부모님들이나 에. 남녀노소 누가 들어도 아름다운 가사. 에. 그리고 그, 네. 이 노래를 제가 한 번도 제대로 들은 적이 없는데 알아요. 그러니까요. 이거는 그런 노래가 있죠. 네, 그게 에. 이미 엄마 뱃속에서 태어날 때부터 이 노래의 멜로디를 기억하게 되는 거거든요. My love 하면은 My love. 아, 이거 어디서 들어봤는데 바로 이렇게 들은 거기 때문에 네. 아직까지도 사랑을 받고 있지 않나 네. 이런 생각이 들고 저는 약간 네. 이런 노래로 네. 엔싱크를 진짜 좋아했어요. 아 그 엔싱크 짱이었죠. 엔싱크 너무 좋아했는데 네. 이제 한국의 엔싱크가 네. 신화입니다 여러분. 네, 동감합니다. 진짜 저가 신화 노래를 진짜 많이 들었고 네. 이제 저도 초등학교 때 네. 진짜 신화 노래를 진짜 많이 들었어요. 네. 막 이런 막 너의 결혼식 이런 거 네. 아이의 그 퍼펙트맨 네. 뭐 와일드 아이즈 뭐 이런 거 컴온 헤이 컴온 네. 이런 거 많이 들었습니다 저도. 네, 네 거기서 이제 에릭이 네. 에릭이라는 그 래퍼가 있어요 신화에. 알죠. 그분이 그분으로 저가 힙합을 시작했어요. 이제 힙합 구조대라는 노래가 있는데 그 노래에 이제 에릭 벌스가 있어요. 네. 그 거기서 형이 바쁜 남자 뭐 이런 거 있어요. 네. 이제 그걸로 랩을 시작했고 네. 이제 좀 뭐 초등학교 초등학생들에게 가장 추천하는 저희 노래는 네. 신화 노래입니다. 제가 이제 신화 노래를 들으면 네. 이제 초등학교가 떠올라요. 막 헤이 컴온 이런 거 와일드 아이즈 막 그 의자춤 네. 이런 거 추고 그랬거든요. 네. 그런 거 떠오릅니다. 아, 마일럽 네. 출시한 지 20년이 됐다는데 네. 갑자기 초등학교들한테 신화를 네. 추천해 주시는. 네. 신화 노래 들으세요. 네. 아, 알겠습니다. 네. 아, 본인이 새로운 초등 영어 교육을 위해 팝송을 하나 선정해야 한다면 아이고. 하나 추천해 주자면 뭐 좋은 가사나 이 노래는 들어봤으면 좋겠다. 초등생들이. 어떤 게 있을까요? 아, 뭐가 있을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어느 정도 조금의 과감한 그런 뭐랄까 그 비속어가 조금 들어가도 뭔가 그 초등학생들한테 되게 에너지를 심어줄 수 있다면은 되게 좋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나 뭐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초등학교 때 그 에미넴의 스탠이라는 노래를 들었는데
그걸 딱 듣자마자 와 이런 세계가 있구나라는 걸 느꼈어요. 근데 그거를 해석하면 네. 해석할수록 되게 충격적인 네. 가사긴 한데 네. 어쨌건 그 막 멜로디와 막 랩하는 걸 들으니까 어허. 어떤 한 새로운 세계가 열렸거든요. 그쵸. 그게 나레이션으로잖아요. 약간 그러니까요. 그런 느낌. 팝송은 저가 네. 이제 막 가사를 외운 팝송은 네. 제임스 잉그램. 어 제임스 잉그램 알죠? 그 뭐냐? 아 네. 찾아볼게요. 떠들고 계세요? 아 제임스 네. 떠들고 계십니다. 네? 제임스 잉그램도 네? 약간 잉그램? 그 네. 실용음악 사람들한테 약간 그쵸. 그 보컬 네. 약간 그런 네. 기반 스탠다드한 그런 게 있죠. 아 이거 네, 띵곡입니다. 근데 초등학생들한테 스탠을 추천했다는 거가 약간 아이러니한데 네. 이 훅 부분만 들으면 돼요 이거. 네. 샘플링. 아, 저스트 원스. 아 저스트 원스. 아, 저선 좋죠. Can you leave it like a friend and you know? 어, 그거 진짜 네. 좋죠. 그것도 네. 이어서 한번 또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Just Once. 이 노래를 네. 제가 이제 보컬 연습을 하면서 네. 이제 매운지는 않았는데 이 뭐 한글만 써서 뭐 호흡 부분 이렇게 체크해 놓고 이런 식으로 했었습니다. 아, 네. 그 제임스 잉그램 진짜 네. 멋있는 사람이죠. 네. 대단한 사람이고 저는 스탠을 들어왔었고 네. 만약에 저도 추천을 해주자면은 저는 그 스팅의 잉글리시맨 인 뉴욕을 있거든요. 그 노래가 왜 야, 좋냐면은 야. 처음 전주 부분이 되게 그 롯데월드 같은 느낌이요. 송딱 송딱 송땡 송땡 이러면서 그 뭐 약간 신바트의 모험 이런 거 탄 느낌 나가지고 제 어렸을 때 그것도 네. 되게 신나했었거든요. 그리고 뭐 팝송 완전 에릭 베넷 이런 에릭 베넷 거. 어 지금 나오고 있네요. 네. 와. 이게 약간 이런 피아노 간주가 2000년대 뭐 맞아. 90년대 뭐 80년대 꽃이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이 지금 초등학생들이 이런 노래를 들으면 마치 우리가 초등학교 때 아빠들이 아 이 아빠 노래 되게 아저씨 노래 같아 이런 거라고 느낄 수도 있을 거예요 분명. 아 그럴 수도 있겠네. 이미 벌써 저희가 그런 사람이 됐을 수도 있죠. 아 비가 없고 바로 훅으로 가네. 아, 약간 그런 느낌. 근데 이런 것도 팝송이라고 하나? 그치 팝 아닌가? R&B라고 하나? R&B도 팝송이지. 그치 일종의 그냥 한국말 아니면 다 팝송이니까. 그리고 뭐 저가 이제 어렸을 때 또 이제 들었던 거는 네. Sum 41. 아, Sum 41. Sum 41 약간 그 Sum 41 그룹 사운드 하던 친구들의 네. 그 꽃이었어요. 네, 여 네. 이거 제인스 잉그램이랑 좀 다르죠. 네, 그것도 강력했죠. 네. 이게 약간 기타 리프 딱 처음 딱 들어올 때 맞아요. 와. 이거다. 그 무슨 헬송인가 그 노래 되게 좋아했었는데. 헬송. 사사사사소사서비베 약간 이런 거 있었는데. 노래가 뭐 추천해줄 게 정말 너무 많죠. 네, 너무 많죠. 네. 그러면은 주변에 초등학생들 지인이 좀 있나요? 초등학생 지인이요? 네, 뭐 사촌이라던가 아니면은 뭐 아는 뭐 친구의 뭐 동생이라던가. 그, 저번에 네. 그 콘서트 때인가? 네. 그때 저희 사촌들이 네. 우르르 몰려왔어요. 네. 집에. 네네. 저번에 말하지 않았나요? 어떤? 저번에 그 뭐냐 콘서트 전에 네. 그 막 그 사촌들이 우르르 몰려가지고 네. 그 한 오남매 어 맞네요. 오남매가 네. 와가지고 네. 막 사인해달라 그래서 막 사인 한 막 30장 하고 오. 막 사진 한 100장 찍고 이랬습니다. 네. 그리고 막 옷 주고 우리 사촌 형 길보이야. 후라치지 마. 그럼 사진 찍어 와봐 이거네. 네. 어 잘했네. 네. 그게 이제 그 학교에서 네. 이제 또 그 인싸가 되는 그런 거기 때문에 그렇죠. 저희 주변에는 저도 없고 그 저희 이제 크루에 코스미보이라는 프로듀서가 있는데 그 친구의 친동생이 또 초등학생이에요. 어 그래서 뭐 듣고 있는지 물어볼 수 없겠지만 요즘에는 웬만하면 방탄소년단이라고 하더라고요. 아 그쵸. 네 뭐 이거는 뭐 네. 넘어갈 수 없으니까 네. 뭐 이제 초등학교 초등학생들에게 추천하고 싶은 노래가 있다면 뭐가 있습니까 요한 씨? 저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당신의 노래. 아, 네. 아 예, 알겠습니다. 네. 저는 람보르기니 2018이라는 네. 노래를 준비했는데요. 어허. 왜 했냐면은 제 노래 중에 그나마 가사가 제일 깨끗한 노래를 골랐습니다. 아 그런 거 가시죠. 아까 초등학생들에게 이 차를 보고 꿈을 꿔라 이런 거 이런 건 줄 알았어요. 이걸로 지점토 네. 만들어라. 뭔지 알죠? 약간 그
야, 네, 지점토 네 가지 지점토 두 개 사오세요. 그러면은 지점토 두 개 사고 네. 그다음에 그 플라스틱 네. 판때기를 사와요. 네. 그 플라스틱 판때기는 왼쪽에 포크가 있고 오른쪽에 칼이 있어요. 알아요? 알아요? 알아요. 그걸 이렇게 떼가지고 네. 이제 보통 미술 시간은 일주일에 한두 시간 정도 있는데 그 두 시간 붙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3, 4교시가 미술 시간이에요. 네, 그러면 두 시간 동안 빡세게 만든 다음에 그거를 신발장 위에다 올려놔요. 맞아. 뭐 거북이 만든 사람도 있고 막 기리보이 만든 사람도 있는데 네. 그럼 나는 이제 급식 먹으러 와서 그거 다 부셔. 용가리처럼. 그래서 막 누구 건지도 모르는데 그러면 네. 근데 상처받는 거는 네. 나도 인간이라서 내 거 부신 사람한테 상처받아. 그래서 막 내 거 누가 부셨어? 막 이런 거 하죠. 지점토 있고 그 찰흙도 있어요. 찰흙 그 있죠. 찰흙 그 네. 갈색 그거. 네. 찰흙 네. 얼마였어요? 찰흙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찰흑 한 500원이었나 300원이었나 500원 정도 했던 것 같아. 지점토가 더 비싸고. 지점토는 흰색으로 네. 된 약간 그런 네. 건데. 근데 그 위에 지점토 위에 이제 고무 찰흙 있고 이거 색깔별로 맞아, 맞아. 있는 거 이거. 맞아. 이렇게 막 카드 맞아. 그거처럼. 맞아. 그 이렇게 똑같이 생겨서 얇은 똑같이 생겼는데요. 네, 맛있게 아, 먹는 거. 그게 이제 데코레이션 전용이거든요. 맞아. 그래가지고 이제 그거를 코나 눈 만들 때 많이 사용했다고 하시죠. 그리고 찰흙 그게 만지는 게 느낌이 좋아요. 느낌 좋아요. 찰흙 그게 반죽을 계속 안 해주면 딱딱해지거든요. 맞아, 맞아. 그래서 계속 이렇게 만져줘야 된다고요. 그 굳으면 이제 네. 이제 딱 굳고 네. 이제 뒤에 전시해놓고 네. 이제 집에 갖고 가면 집에 막 그 뭐냐 바닥에 너부러져. 맞아 맞아. 그게 네. 이제 어느 정도 너부러졌다 부스레기가 네. 막 또 생겼다가 네. 이제 언젠가 엄마들이 네. 없애버리는 그런 시스템인데 그게 이제 네. 찰흙을 사러 가면 문방구에서 이렇게 비, 얇은 비닐에 싸서 줬어요. 맞아. 비누가 지대가지고 아 그 오랜만에 좀 만져보고 싶다. 그리고 저가 뭐지 중학교 때인가 중학교 때 그 네. 그 뭐냐 그 지점토나 찰흙 같은 거 했는데 네. 거기에서 자기의 우상을 만들라 그래서 네. 전 바스코 형을 만들었어요. 그때 진짜로 초등학교 때? 예, 네. 아 초등학교 때인가? 중학교 때일 걸요 아마. 네. 그 자기 우상을 만들라 해가지고 그때 네. 힙합 아예 모를 때 사람들 아예 모를 때 네. 저는 바스코 음악을 들어가지고 바스코 그때가요 막 풍류 그 시절? 예, 네. 막 그 네. 그 정도 네. 막 이렇게 돼 있는 거 네. 만들었었던 기억이 납니다. 아~ 네. 근데 지금 요즘 초등학생들도 그 지점토랑 찰흙 이런 거 아나? 그 하겠죠. 요즘은 좀 더 막 진화된 거 아닐까요? 약간 슬라임 이런 거. 아 맞아. 슬라임 이런 거. 저 때는 컴퓨터 시간이라는 게 막 있었는데 에. 그때 막 네이버 이런 게 처음 생겼었어요. 그래가지고 막 야 폭탄 메일 보낼 사람 이러서 막 폭탄 메일 보내고 막 맞아. 스타크래프트 몰래 막 야 몰래 들어와 막 IPX 들어와 막 이런 거 하고 그랬었는데. 그리고 그 스팸 메일이 진짜 많이 왔어요. 그 맞아. 야한 거 이상한 맞아, 거. 맞아 그런 거 많이 하고. 그런 거 진짜 많이 나오고. 그 다음에 그런 거 있었어요. 뭐지? 피카츄 배구 게임 이런 거 애들이 맞아 그거 하고 GTA. 맞아 GTA. GTA 거 옛날 거. 그 다음에 지금은 그런 게 없었는데 저희 초등학교 때는 뭐라고 해야 되지? SNS보다 엽기 사이트 막 이런 게 유행했어요. 그런 거, 막 그런 거 들어가서 막 무서운 거 보고 막 이러면 맞아. 막 무섭고 막 그랬었는데 그랬던 막 기억나요. 막 그런 거 있었죠. 주온 애기 막 나오고 막 이랬던 거 말이야. 아, 야, 그 토시오 또 봤어, 뭐 이런 거 있고. 깜짝 놀라는 거. 그거. 그래서 버디 에. 할 때는 에. 무슨 프로그램 깔아봐, 뭐 메이플 뭐 더 빨리 랩업 할 수 있어, 이런 거. 맞아. 15분 있다 막 귀신 나오고 막 이런 거 막. 아, 그리고 좋은 거 있었어요. 그리고 그 메이플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그 네. 매크로가 있었어요. 매크로 있었죠. 옛날에 그. 네. 매크로 돌리고 매크로 탐지기라는 게 나중에 생겼다는 거죠. 맞아. 네. 그 큐플레이라는 게임에서 이제 족보 있죠, 족보가 있는데 그 OX 게임에서 그래. 한 명이 가면 이제 다 가고 333 써주자 그러면 뭐 3번으로 다 했는데 맨 마지막에 이제 골탕 먹이려고 1번이었는데 괜히 낚시하고 막 이런 거 했었죠. 맞아. 그 다음에 그 큐플레이는 30만 원을 내면은 성형 수술할 수 있었어요. 맞아. 그 다음에 큐플레이 애인이라는 것도 있었는데 그거 뭐냐면 커플이에요. 인터넷상에서 커플 이런 거 썼는데 생각해보니까 그 30만 원 모으려고 막 밤새 막 맞아. 뭐 XO 막 꼬르르 맞아. 막 이런 거 있었는데 막 올라 막 이런 거 있었는데 뭔지 알지? 그런 거 그런 거 했었던 것 같은데 포트리스도 있고 포트리스도 있죠. 개댐프도 있고 개댐프도 있죠. 개댐은 이제 그 남자 짓궂은 친구들끼리 약간 그 가서 야야 개댐 할 사람 야 개댐 막 이러면서 막 그런 거 있었는데 기리보이 씨가 추천한 네. 노래는 네. 우디고 뭐. 차일드, 최엘비, 네. 빅나티, 영비, 네. 실린호미, 기리보이가 네. 만든 노래죠. 쇼미더머니에서 나왔던 네. 바다. 바다. 아, 이거 노래 근데 너무 좋아 이거. 진짜 좋아요. 이게 진짜 희망적이고. 맞아. 이제 초등학생 분들에게 뭔가 희망을 줄 수 있는 이거 약간 그런, 그냥 네. 코리안 원피스 같아 진짜. 그냥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진짜 약간 뭔가 우리 모험을 향해 떠나보자. 모험을 향해 떠나자 이런 건데 이제.
또 이제 이 곡의 곡을 만들 때 이제 네. 어린 친구들도 겨냥한 게 있지만 네. 어른들도 이제 즐길 수 있는 네. 어른들도 이제 뭔가 애니메이션을 보고 네. 이러면서 꿈과 희망을 얻잖아요. 네. 약간 그런 느낌도 이제 받을 수 있어요. 이제 네. 어른들도 이제 뭔가 가사가 좀 깊거든요, 이 노래가. 일부러 이 친구들한테도 가사를 좀 깊게 쓰라고 하고 이게 비트가 가벼운데 뭔가 이제 뭔가 이제 불을 느낄 수 있는 가슴 속에 네. 가슴 속에 호랑이를 품어라. 그렇죠. 근데 이게 진짜 제가 그 발매가 되기 전에 들어봤는데 각자 바다에 대한 그 내용을 너무 깊게 멋있게 써가지고 맞아. 벌스가 안 좋은 사람이 없어요. 다 좋아요. 그냥 각자 스타일대로. 그리고 이 노래를 했을 때 칠리노미가 제일 걱정을 했었거든요. 네. 근데 칠리노미가 진짜 여기서 멋있게 해주면 네. 진짜 걱정 없이 하겠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줬는데 네. 처음엔 걱정을 했는데 마지막 결과물에 딱 보니까 네. 딱 예상한 대로 딱 나와가지고 너무 뿌듯했어요. 이건 네, 진짜로. 칠리노미가 어떻게 보면 좀 네. 빡센 스타일을 많이 했었는데 네. 이 노래에서 저도 어떻게 할까 궁금했는데 딱 보니까 네. 자기의 색깔을 잃지도 그렇죠. 않고 동시에 그렇죠. 여기서 안 묻는 느낌도 아니고 잘 네네. 묻으면서 네. 그 두 개를 다 이렇게 잘 섞은 것 같아요. 맞아. 네. 근데 이거는 제가 뭐 무대도 봤었는데 원래는 처음에 훅을 뭐 참가자들 했었는데 확실히 네. 기리 씨가 이제 참가를 또 해서 훅을 부르니까 완성도가 완전히 이렇게 좋아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아 예. 사실 거기 무대에도 제 목소리가 깔려 있어요. 아 근데 네. 뭐 최애비인가 네. 누군지 모르겠는데 네. 그 사람이 좀 이렇게 막 하더라고요. 아, 위에다. 네. 아 우디고 차일드가 위에서 이제 막 화음 쌓고 이랬는데. 아 그랬구나. 예. 네. 하여튼 뭐 기리 씨한테 더 낫네요. 아니야 우디고 차일드도 뭔가 우디고 좋고 그, 아니 최애비 씨 말한 겁니다. 아 최애비 애비는 성공했죠. 이 정도면 선방한 거죠. 아, 그럼요. 네. LB 가사 너무 멋있어요. 네. 또 이제 비하인드를 말해주려면 네. 영비가 그냥 훅을 만들어서 보낸 거가 있었는데 네. 그거를 벌스인 줄 알고 이거 쓰자고 했는데 네. 그걸 쓴 겁니다. 아~ 네, 원래 얘가 네. 다른 벌스를 준비하고 있었는데 네네. 이게 훅이었어 원래. 약간 그래서 근데 다들 이게 좋다 그래가지고 이걸 했던 겁니다. 칠리노미 나오네요. 네, 들어볼까요? 상처들이 많아 내 몸에 상처들을 감춰내 옷에 새우꺼 신발새 노래 나는 해 노래 나는 해 난 너를 품을 받아 당신은 지금 기여한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가원입니다. 저에겐 아주 큰 고민이 있습니다. 제가 동생이 한 명 있는데요. 그 동생이 진짜 말을 지독하게 안 듣습니다. 진짜로 동생 때문에 탈모도 걸린 적이 있는데요. 진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기리님과 요한님은 형이나 동생분이 있으신가요? 만약 있으시다면 어떻게 지내시는지 궁금해요. 네. 일단 저부터 말씀드리자면 네. 저는 동생이 없고 누나가 있어요. 누나가 있는데 누나가 진짜? 네. 저보다 5살이 많은 누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29살이니까 제가 20살 때 25살이었는데 학교를 같이 다닌 게 초등학교 때 딱 한 번. 제가 초1 때 누나와 초6. 근데 누나는 이제 학교 선생님도 하고 뭐 대기업에 다니다가 지금 이제 아기를 낳았어요, 최근에. 그래서 이제 지금 육아 휴직을 하고 있는데 누나는 공부를 되게 잘하는 스타일이었고 저는 좀 말썽쟁이여 가지고 어렸을 때부터 조금 뭐라고 해야 되지? 거리를 두기 시작했어요. 약간 아 누나는 나랑 좀 다른 인격의 사람 이러다 보니까 약간 뭐 하시는 분이에요? 영어 선생님. 영어 선생님. 네, 네. 학교 선생님이에요. 오. 네. 학교 선생님인데 지금은 이제 아기를 낳아서 육아 휴직을 하고 있는 상태고. 네. 그래서 이제 공기업에 다니는 선생님이고 저는 이제 예술가니까 조금 어색했죠. 친한데 약간 네. 선을 지키면서 친한 거 뭔지 아시나요? 약간 그냥 그런... 아 뭐 잘 지냈어? 아. 밥 먹었어? 아 진짜요? 약간 그런 느낌. 그리고 이제 제가 네. 어렸을 때부터 이제 20살 땐 좀 나와서 살았으니까 누나는 또 결혼하고 이랬으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여성분들은 결혼하면은 그 매형이라고 하죠. 이제 남편네 식구가 되는 거기 때문에 이제 놓아줬죠. 이제 행복하게 잘 살아라. 오. 그런 상태라서 뭐 싸운 적이나 그런 적은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오. 네. 기리 씨는요? 저는 이제 탈모도 걸린 적이 있고
동생도 있습니다. 아. 여기 탈모가 나와서 동생 그런데, 때문에 탈모가 걸린 건 아니죠? 야, 그건 아니고 네. 이제 탈모가 그냥 걸렸는데 네. 여기 막 무언 세기가 났었어요. 네네. 근데 이제 이거 뭐 뭐냐? 그 관리를 받고 네. 이제 탈모를 네. 이제 극복했습니다. 어. 네. 아, 그러면 실제로 탈모의 네. 원인이 본인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게 스트레스 때문이라고 하더라고요. 거기서 이거는 100% 스트레스라고. 제가 볼 때 기리 씨는 네. 스트레스가 사실 많이 없어 보여요. 아. 왜냐면은 되게 네. 행복하게 항상 삶을 사는 것 같이 보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실제로 그렇고. 네. 알게 모르게 많이 봤습니다. 아, 네. 그렇군요. 아무튼 제일 스트레스를 받게 되는 게 어떤 부분에서 많이 받게 되나요? 뭐 노래 만들 때 뭐 이런 건가? 아, 그런 것도 아니고 네. 오히려 노래 만들 때는 스트레스를 풀고요. 네. 오히려 그게 방금 좋았다, 저의 스트레스 푸는 게 그 네. 작업이나 이런 막 공연 같은 거에 네. 이런 게 스트레스 푸는 거고 네. 그냥 뭐 인간관계나 네. 이게 진짜 사람들 많은데 제가 오래 못 있어요. 그리고 네. 막 오래 한 사람이랑 얘기도 오래 못하고 네. 이것저것 스트레스 많이 받는데 정확하게 한 가지를만 꼽으라면 그거는 모르겠어요. 그냥 여기저기서 그냥 짜증나고 네. 그냥 진짜 아무 이유 없이 그냥 옆에 사람이 무슨 얘기하는 게 그냥 스트레스가 될 때도 있거든요. 네. 그냥 어느 날 갑자기 네. 그래서 그렇습니다. 아, 저는 스트레스라고 네. 하면은 저도 음악 만들 때는 솔직히 많이 없는데 잠을 많이 못 자거나 아 그때 진짜 네, 그럴 때 괴롭고 네. 오히려 잠을 많이 자버리게 될 때도 있거든요. 그때도 스트레스 받아요. 아, 왜 이렇게 우와. 많이 잤지? 약간 아 좀 아 네. 하루 다 버렸네. 약간 이런 것 때문에 좀 자각하는 스타일이라서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 좀 받고 동생이랑은 뭐 싸우거나 그런 건 없나요? 어렸을 때 진짜 어렸을 때는 그 네. 게임 먼저 한다고 기승전 게임인데 약간 오늘 근데 생각해보면은 그 남동생이잖아요. 네. 근데 동생 남자 형이나 남자 동생은 게임 같은 것 때문에 싸우지 네. 뭐 네. 사소한 걸로는 별로 네. 보통 잘 안 싸우는 것 같아요. 그 게임 그 한 시간씩 이제 돌아가면서 하잖아요. 컴퓨터가 네. 어릴 때 하나니까.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제 그거 더 했다고 1분 더 했다고 싸우고 아 나오라고 네. 아 나오라고 이거잖아 어. 형 이제 2분 40초 남았다 내가 말했다 이거잖아 어. 그런 거 그런 걸로 싸웠는데 요즘은 제 동생이 이제 뭐 이제 막 믹스도 배우고 믹싱 배우고 막 음악 쪽을 하려고 해요. 네. 그래서 제 피를 다 빨아먹습니다. 어 맞아요. 그래서 막 옆에서 진짜 저가 시키는 걸 다 하고 네. 뭔가 이제 군말 안 하고 이제 짜증도 안 내고 네. 이제 뭐 저 그 옷 장사하는 거 일도 다 네. 해주고 네. 가끔 이거 막 그 뭐라 진상 손님 이런 거 이런 거만 대처? 이렇게 이런 거만 나한테 막 그 뭐냐 그 스트레스 푸는 거 있잖아요. 아 얘 이 사람 이러고 뭔가 싸운 건 없고 그냥 동생이 저를 존중합니다. 네. 아 근데 시영이 동생 이름이 시만인데 저도 그냥 최근에 뭐 많이 보면서 많이 친해졌어요. 근데 이제 걔가 다재다능하게 뭔가 박식하고 맞아요. 뭔가 좀 꼼꼼하고 네. 그리고 되게 네. 다양한 재능을 가지고 있어요. 네, 맞아. 걔가 네. 일단 기계충이에요. 아 그러니까요. 그냥 진짜 그러니까 저 제가 나 컴퓨터 고장났다 이런 거 와서 갑자기 고쳐주고 떠나버려 이런 스타일이라서 네. 완전 막 조립하고 막 이런 거 좋아하고 막 네. 이제 그게 자연스럽게 음악으로 넘어오면서 장비충이 됐어요. 맞아요. 그래가지고 그 기술은 모르는데 네. 일단 장비에 대한 지식은 너무 뛰어나가지고 저 맨날 뭐 물어보고 네. 뭐 연결해달라 그러고 네. 그리고 제 동생이 게임을 진짜 잘합니다. 진짜 너무 잘합니다. 저는 열심히 해도 안 되는 걸 걔는 그냥 한판하고 그 머리가 좀 있나 보네. 머리가 네. 좀 있나 보네. 약간 그게 제일 부러워요. 저는 네. 게임 잘하는 사람이 제일 섹시해 보이거든요. 그래서 동생이 막 롤 이기면 갑자기 야 너 정말 섹시하다 이러는 거. 네, 아. 전 동생에게 그게 너무 부러워요. 그 기계를 진짜 잘 다루고 네. 전 기계를 아예 모르거든요. 네. 게임 잘하고. 근데 진짜 신기한 게 제가 네. 최근에 이사를 했는데 갑자기 나 지금 침대랑 뭐 가구 조립해야 되는데 너 할 줄 아냐니까 형 뭐 불러주세요. 그래서 진짜 불러봤어요. 근데 갑자기 삼성 에어컨 뭐 기사님처럼 오전에 그 반만 무릎 꿇기 알아요? 그 한쪽만 이렇게 딱 꿇고 드르르르 드르르르 다 됐는데요? 이러고 떠나더라고요. 그래서 얘는 물건이다. 그래서 뭔가 컴퓨터 약간 고장났을 때쯤에 야, 근데 혹시 이거 좀 알아? 괜히 이러는데 알아라고 보냈지만 나 와서 해줘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아 갈게요. 그러더니 해줘. 그럼 걔도 약간 이제 5만 원씩 지어주면 다 하는 그런 뭔가 그럼요. 하여튼 보수는 상당하게 좋습니다. 그렇죠. 네. 그럼 동생과 안 싸우고 잘 지낼 수 있는 방법을 조언해 준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동생과? 그 동생의 우상이 되세요. 그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그게 제일 좋은 거잖아요. 뭐 유치원 때부터 우상이 될 수 없잖아요.
점점 이렇게 나아가서 자기 길을 걷고 동생이 이제 뭔가 이제 네. 형 따라서 네. 음악 하고 싶다 하고 이런 그림이 되면 네. 자연스럽게 저처럼 됩니다. 맞아요. 네. 근데 네. 그 이성 동생이 있을 수 있고 네. 그 동성 동생이 있을 수도 있는데 네. 일단 그 만약에 남자와 남자다 그러면은 게임 같은 걸 잘하거나 아니면 뭐 하나 잘하는 게 있으면 맞아. 야 우리 형 이거 진짜 잘해 맞아 이게 그런 되거든요. 게 되지 그런 거 되거나 이거 좀 알려줘 이렇게 되고 네. 보통 누나나 이제 여동생 있으면은 착하면 돼요 그냥 그냥 착하면 우리 누나 진짜 착해 이러면 엄마한테 그렇게 말하지 말아줘 엄마한테 비밀이다 이러면은 누나 같은 저희 누나 그랬거든요 아 알았어 이러면 역시 우리 누나 너무 착해 그리고 동생 착한 동생 있으면 이제 야 네 방에서 그 돼지에서 뭐 빼갔다 5만 원 빼갔다 이러면 엄마한테 말 안 할 테니까 다시 돌려줘 이러면은 3만 원만 넣어놓고 야 미안해 이렇게 하는 뭐 그리고 이제 동생이 사놓은 거 안 먹으면 됩니다 맞아요 냉장고에 있는 거 그런 거 있어요 약간 네 그런 거 있죠 근데 보통 그 여자 이렇게 이런 동생이나 누나 언니 있는 친구들은 옷 때문에 많이 싸운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옷 뭐 같이 입는데 뭐 맞아. 뭐 내가 입고 싶었던 옷 입고 나갔다 이런 것 때문에 싸운다고 하는데 그러면 이제 사연 보낸 동생분과 뭐 오빠가 혹은 언니가 같이 들었으면 좋겠다 하는 노래가 있다고 뭐 소개시켜줄 게 있냐고 이렇게 질문을 받았는데 뭐 기리보이 씨 노래부터 한번 들어볼까요? 저는 악뮤의 200%. 네, 이거 왜 추천하셨죠? 200%. 이제 남매 그룹이고 그러니까 또 행복하기도 하고 이 노래가. 아 맞아요. 생각해보니까 둘이 남매였죠. 네, 남매고 이래가지고 추천을 했습니다. 근데 둘이 남매가 음악하는 경우가 조금씩 있어요, 가끔. 맞아. 네, 브라더스 러비. 아 맞아요. 그런 것도 있고 외국에도 되게 많이 그런 경우가 있는데. 맞아. 그 뭐냐, 빌리 아일리시도 약간 그 프로듀서가 맞아요. 그 오빠. 네, 맞아요. 네. 오빠랑 그냥 방구석에서 했다고 막 들었어요. 맞아. 근데 이분이 이 이수연 씨를 와 대화를 해봤는데 맨날 오빠랑 싸운대요. 아 그리고 이제 듀엣 같은 거 하잖아요. 네. 사랑 노래인데 이제 듀엣 하면 진짜 그건 진짜하기 싫대요. 아 그 사랑 얘기를 둘이 하는데 아 그런 게 있대요. 그럴 수 있겠다. 왜냐면 이제 싸웠는데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 러비랑 브라더스도 약간 계속 따로 하려고 하는 게 보이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저희 친누나랑 사랑 얘기를 이렇게 주제로 대화를 나누는 게 전 싫어요. 그냥 한 번도 해본 적 없어요. 약간 굳이 그걸 왜 우리 그 남매끼리 이런 얘기를 하지? 그런 스타일이어가지고 약간 피하는 느낌인데 만약에 동생한테 혹은 누나한테 누나는 어떤 사랑을 했어? 아! 난 못하지. 난 못하지. 아 그거는 뭐 근데 가끔씩 제 친구 중에 이런 친구들이 있는 게 친구들이랑 술 먹고 있으면은 자기 친누나한테 전화해서 뭐 어디야? 뭐 집 언제 와? 이렇게 아빠처럼 아빠처럼 그런 친구도 있어요. 약간. 우와. 그래서 저 전화 그러면 야, 누구한테 전화했으면 누나 이러면 왜? 이러면은 아 누나 뭐 밖에서 술 먹고 있나? 뭐 집에 빨리 오라고 이렇게 전화한 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모님들이 전화하는 것처럼 그래서 네가 왜 오지랖이냐 하고 이제 바로 공격해버리죠. 약간 그런 것도 있잖아요. 뭔가 친구한테 내 여동생을 소개시킬 수 있어? 이런 것도 있잖아요. 맞아 그런 거 있지. 그쵸. 다음 노래는 제가 추천한 노래인데 자이언티의 꺼내 먹어요라는 노래 추천했어요. 이 노래 좋아하기도 하고 일단 만약에 싸웠으면은 초콜릿 먹으면은 꺼내 먹으면은 기분 나아진다라고 하잖아요. 제가 그 되게 이성분들을 되게 좀 귀여워하는 포인트 중에 남자들은 별로 안 그런데 막 여성분들은 아 나 기분 나빠졌어 뭐 디저트 먹으러 가자 뭐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 막 야 곱창 먹으러 가자 야 곱창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보면은 되게 아 이렇게 맛있는 거 먹으면 스트레스 풀리는구나 좀 그냥 귀여워요. 그런 모습 보면은 그래가지고 남자들이 뭐 스트레스 받으면 야 PC방 가자 이런 거랑 뭐 똑같은 거겠죠. 너 왜 이거 꺼내 먹었어? 야 누가 먹었어 이거? 내가 키세스 먹지 말랬지. 내 거라고. 냉장고에 얼려놓지 말랬잖아. 진짜 내줄게 해요. 저는 초콜릿 얘기를 잠깐 해보자면 비싼 초콜릿 별로 맛 없어요. 막 그 해외에서 사오는 막 초콜릿, 막 고디바 이런 막 이런 건 별로고 그런 거 있잖아요. 그 뭐 슈퍼에서 파는 크런키. 아 그런 거 진짜 맛있죠. 그런 게 핫브레이크. 끝나는 거 같아요. 자율 시간. 역시 이거구나 막 이런 생각 들었어요. 맞아. 왜 그런 초콜릿인지 모르겠어. 크런키 진짜 맛있어. 크런키 그게 진짜 맛있어. 그 금색 비닐 벗기는 순간. 아. 그거 딱 꺼내면 아삭 이러면서 아삭. 그 느낌.
맞아 맞아. 근데 진정 초콜릿 고수들은 좀 안 쳐주더라고. 약간 쓴 초콜릿 좋아하고 그러더라고. 맞아 맞아. 맞아. 그럼 막 저는 그 해외 갔다 오면 사오는 막 로이스 초콜릿 그런 것도 별로 안 좋아해요. 그냥 아 진짜 나 그거는 맛있던데. 약간 로이스 찹쌀 같은 느낌이지 약간. 네. 그 포크로 찍어 먹는 거. 아 맞아 맞아. 그냥 일단 짱은 크런키라고 생각합니다. 크런키는 진짜 그거는 오지지. 못 이겨. 맞아. 오지. 한국의 허시지. 맞아. 한국의 허시야 그거. 진짜. 그 어디 어디 거지 그거? 쳐봐야겠다. 왠지 막 롯데 이런 데가 롯데? 와 크런키 진짜 그 색깔부터 맛있어 보이는데. 그리고 한글로 쓰 있잖아. 아 롯데 거네요. 네 롯데 거. 역시. 여기 딱 옆에 써 있네요. 바삭바삭한 느낌이 좋다 이렇게 써요. 크런키 많이 드세요 여러분들 이거. 크런키랑 그 가나인데 그 우유. 아, 그 우유, 우유 초콜릿. 밀크, 맞아, 맞아, 맞아. 밀크 그런 거. 그리고 그것도 좋아요. 저는 그 밀크로 된 거는 그 배경이 흰색이거든요. 그거 좀 맛있어요. 약간 그냥 뭔가. 근데 거기에 그 검은 거 조금씩 들어가 있는 거. 오레오 같은 거. 그런 거. 그거 맛있어. 죄송합니다. 너무 얘기를 많이 하다 보니까 노래가 끝나버렸네. 네, 기환 이야기, 기환 사연 세 번째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징글 사운드 주시죠. 기환 이야기. 안녕하세요. 평범한 고2입니다. 이제 곧 저희 학교에서 축제를 하는데요. 와. 그래서 축제 준비 위원회를 모집하길래 제가 신청을 하려고 해요. 우와. 신청서에 축제하면 좋은 신박한 아이디어를 적는 칸이 있더라고요. 우와. 기리보이 님과 한유아 님께 신박한 아이디어를 추천받고 싶어요. 우와. 그리고 지금까지 갔던 축제들 중 가장 기억에 남는 축제 말씀해 주세요. 나는 축제 기억에 남는 거다. 아빠랑 어렸을 때 갔던 빙어 축제. 그런 거. 그거 막 깨가지고, 네. 막 그, 이거 썰매 타고, 그 다음에 그 막 넣어가지고, 아빠가 멋진 척 하면서 잡는다는데 하나도 못 잡았고, 그 다음에 바로 그냥 못 잡는 사람들을 위해 또 파는 공간이 있어요. 그런 거 그냥 사먹을 수 있는 건데. 그런 거. 그런 거랑, 네. 초등학교 축제 때 줄다리기 플러스, 박 터트리기 하는 거 알아? 아, 그런 거. 그거 좀 재밌어요. 박 터트리기. 네. 재밌죠. 그거 네. 좀 재밌었던 기억이 나는데, 어떤 축제 네. 재밌으셨나요, 기리보이 씨? 저는 축제? 네. 축제는, 뭐 지금 딱 생각나는 거는 네. 그 쇼미더머니에서 운동회를 했어요. 그때 진짜 재밌었어요. 그때 진짜 재밌었어요. 아, 막 축구하고 그랬던 거 맞죠? 막 그거 진짜 재밌었고 네. 이제 저가 딱 축제를 행사를 다니잖아요. 네. 근데 기억에 남는 게 있는데 네. 홍대 축제였어요. 그때 저희가 네. 좀 늦었어요. 네. 홍대 축제를 갔는데 네. 늦어가지고 네. 매니저가 네. 전화해서 네. 아 저희 좀 늦을 것 같은데 네. 뒷분 앞으로 당기고 저희가 뒤에 할 수 있을까요? 근데 네. 뒤에 싸입니다. 그래서 아, 네 알겠습니다 하고 네 빨리 가겠습니다 하고 바로 갔는데 그 진짜 그 싸이 형님의 그 파워가 진짜 대단한 게 네. 저가 이제 끝나고 진짜 그랬어요. 뒤에 싸입니다. 아, 네 빨리 가겠습니다 하고 가서 갔는데 저가 끝나고 이제 바로 싸이 형님이 다음이었어요. 네. 갑자기 와 하면서 갑자기 관객이 확 몰리는 거예요. 와, 진짜 대단하다. 확실히 싸이는, 네. 아, 근데 싸이한테 네. 전화 온 사람이 기리보이잖아요. 아, 그쵸. 그렇죠. 옛날에 네. 전화 한번 왔었습니다. 네. 근데 네. 잠깐 그 행사에 늦을 것 같다는 얘기가 나와서 네. 한 얘기인데, 네. 제가 2016년도 12월 24일에 저스트 뮤직 입단하고 첫 행사를 가게 되는데, 그게 이제 크라이라는 무슨 행사였어요. 근데 그게 이제 잠실 롯데월드에서 했었는데, 저희가 12시 공연이었나? 뭐 그랬는데, 12시에도 아직도 잠실역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이제 저는 첫 행사인데 이거 늦으면 이거 이제 음악 생활 못 하는 거 아닌가 이러고 있는데 다들 이렇게 뭐 그냥 점잖게 있어요. 그래서 갑자기 매니저 형이 그때 당시 성형행이라는 형이 있었는데 성형행이 이거 안 되겠는데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뭐 뛰어야지 뭐 이런 거. 갑자기 그 잠실역 그 사거리에서 카니발 문을 열어요. 근데 그때 우리 저스트뮤직에 사람이 많았거든요. 카니발 한 두 대인가 세 대가 문이 열리더니 자 뛰자 이러는 거예요. 근데 다 같이 그 대로변을 막 탁 뛰면서 막 멍청 뛰어갔는데 맞아. 뛰는데도 이미 늦어가지고 맞아. 그 우리 앞타임이 슈퍼비였어요. 근데 갑자기 스윙스 형이 안 되겠다 이러더니 뛰던 걸 멈추더니 슈퍼비한테 전화를 걸어요. 그러더니 근데 형 무슨 공연하는데 전화 받겠어? 이랬는데 슈퍼비가 갑자기 공연 중인데 전화를 받는 거예요. 전화를 받더니 형 무슨 일이에요? 저 공연 중인데 이런 거에서
승희씨 형이 말하기도 전에 형 이미 늦어서 전화한 거죠? 이렇게 바로 아는 거예요 슈퍼비가. 그래가지고 그게 아니라 그래서 막 전화하면서 계속 하는데 슈퍼비가 그때 되게 연륜이 있다고 느낀 게 행사 많이 다닐 때니까 아 여러분 뭐 스윙스 형 늦는데요 하면서 전화 통하면서 막 5분 정도밖에 끌어주는 거예요.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저희가 결국에 안 늦고 도착을 했어요. 그때 다시 한번 영현이치한테 감사한다고 아,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저도 이제 네. 어떤 공연이었는데 저희가 늦었는데 이제 네. 그 가리온 형님들이 더 해주셔가지고 네. 제가 이제 한번 따로 보낸 적이 있어요. 뭐 형님 이거 좀 늘려줘서 감사드립니다 네. 이런 네. 식으로. 근데 그게 진짜 네. 이렇게 말하는 게 별거 아닌 것 같아도 그 순간순간에 맞아, 맞아. 5분, 10분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맞아, 진짜 중요하고. 네. 그래서 막 사고도 나고 이러거든요. 아, 진짜 많은 분들이. 최대한 빨리 가려고 막 더 운전하다 막 네. 다치고 이러는 건데. 네. 근데 그거를 아무렇지 않게 되게 진짜. 그 고수들은 네. 괜찮아 하면서 그 딱 끌어주는 그게 있거든요. 맞아, 맞아. 맞아. 그때 딱. 분들. 그러면 이제 딱 그. 우리가 빨리 올라가면서 슈퍼비 같은 애들이 내려올 때 딱 눈인사 너 때문에 살았다 고맙다 이러면서 딱 바로 이제 올라가면서 이제 딱 하고 그런 게 있죠 그런 거 있죠 가리온 형님도 진짜 멋있으셨네요 진짜 그때 고맙습니다 아무튼 그 뭐 이런 적도 있어요 막 누가 공연을 빨리 끝내버려가지고 더 해라 이러면은 막 그런 건 좀 있고 오히려 스윙스 형 같은 경우는 공연을 너무 많이 해버려서 맞아. 제발 그만하세요 스윙스 씨 약간 이런 거거든요 관계자분들이 약간 맞아. 여러분 더 원해요 이러면은 더 이상 원하지도 않아서 대답 안 하거든요 관객들이 그냥 가만히 있는데 오케이 그럼 렛츠고 DJ 스키 하나 더 뭐 바로 이래버리죠 맞아, 맞아. 그런 것 때문에 바로 이제 스윙스 형한테 이제 귓속말 형 그만해 가자 막 이런 경우도 많았어요 그게 원치 않는데 앵콜을 많이 하면은 오히려 싫어지는 경우도 있거든요 맞아, 맞아. 그러니까 그거는 좀 잘 선을 지켜야 되는 것 같고 다시 원래대로 돌아와가지고 신박한 아이디어라고 하면 축제 때 뭐 하면 재밌나 아 뭐 하면 재밌지 이제는 뭐 주점 이런 것도 안 된다고 들었어요 법적으로 안 된다고 그쵸. 들어가지고 고등학교 2학년이래요 아 고등학교 여보세요 정신 차려 임마 요한아 네 알겠습니다 약간 뭐가 있지 네 공부대 누가 더 빨리 문제를 푸나? 괜찮은데? 이런 거 괜찮은데? 그런 거 괜찮고 네. 일단 장기자랑 같은 거는 무조건 있는 무조건 거기 때문에 해야 그건 되고. 무조건 그건 꽃이야 네. 그거는 변함없는 꽃이기 때문에 무조건 해야 되는 거고 댄스 경연 이런 맞아, 거 맞아, 맞아. 한 명씩 나와가지고 그리고 옆 학교 찬조 공연 이런 거 있다고 그런 거 있어 그런 거. 거. 너네 얼마나 전화 좀 봐야겠다 이런 거 있다고 그 무조건 밴드부는 무조건 해야 돼 맞아. 밴드는 무조건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그래서 하는 말인데 계속 이어가 볼게요 저는 저희 학교에서 그 댄스부 애들이 좀 춤을 잘 췄어요 그래서 막 그때 아이돌 노래를 하고 막 이랬었는데 그때 애들이 준비한 게 정장 입고 남자애들이 흰색 장갑 끼고 마이클 잭슨 데인저러스 한 거예요. 그 삭삭삭삭 그 칼군무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 딱 했을 때 얘네 좀 아는 애들이다라고 해서 하는데 마이클 잭슨의 데인저러스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거 진짜 네 탕거러스 네 탕거러스 이게 그 마이클 잭슨의 그 뭐랄까 아이덴티티 그러니까 뭔가 그 엄청 딱 머리에 박혀있는 그 BPM의 비트의 그 드럼, 그 스네어 이 노래가 진짜 뭐 빌리진 데인저러스 뭐 잼이라는 노래도 그렇고 이거를 고등학생들이 흉내만 냈지만 그래도 되게 멋있었습니다 옛날에 이런 힛 소리 히트 탱 네. 이런 거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이런 게 그 여러분들이 아시는 그 히트곡 제조기 이현도 선생님이 많이 쓰시는 그런 느낌이죠. 마이클 잭슨이 왜 멋있냐면은 가끔씩 이런 비트에 악기가 별로 없어요. 그냥 타악기만 여러 개인데요. 그냥 느낌이 엄청 사니까. 내려오는 썰 중에 하나가 마이클 잭슨은 컨덴서 마이크를 사용할 수 없었대요 왜 없었냐 춤을 추면서 녹음을 해야 됐기 때문에 소리가 들어가면 안 돼서
거기서 썼던 게 슈어의 SM58이라는 소원이 있습니다. 개멋있다. 이제 컨덴서 마이크는 이제 주변에서 이제 녹음이 다 되는 거잖아요. 이런 거. 그렇죠. 근데 이제 다이나믹 마이크는 이제 뭔가 이제 소리가 들어가는 소리가 것만 입력되는 것만 그런 의미입니다. 오, 개멋있다. 네, 그랬대요. 진짜요. 뭐 이어서 들어볼 노래는 한국이죠. 네. 한국의 왕이죠. 네. 싸이의 Right Now. 아, 이거 좀 좋아. 저가 이 노래를 진짜 그 공연 가서 보고 싶어요. 싸이 형님의 그 저가 이제 분석을 했어요. 그 저번에 말했나? 네, 아무튼 막 그 한국 사람들의 그 래퍼나 모든 가수들의 행사를 다 분석을 했어요. 막 그때 보면서 근데 싸이 형님이 진짜 대단해요. 압도적이었다. 압도적이요. 그냥 힙합에서는 그 힙합 그 사람 중에서는 자이언티 형이 제일 내 취향이고 이제 뭔가 이런 전체 전체에서 싸이 형님 그 멘트 하나 하나가 진짜 뭐라 해야 되지? 굳은 살 없는 약간 스윙스 형은 굳은 살이 진짜 많잖아요. 막 이 얘기 저 얘기 그렇죠. 막 다 하잖아요. 핵심에서 좀 많이 벗어난 얘기를 하죠. 근데 싸이 형님은 진짜 핵심만 딱 말해요. 그리고 딱 뛸 때 뛰고 뭔가 이제 그 형 있죠. 자, 뛰어, 뛰어, 자, 뛰어. 네. 근데 그럼 이거 싸이 형님이 전화 와서 기리야, 흠뻑 쇼할 건데 페인 와 갑니다. 그냥 갑니다. 갑니다. 오케이. 예, 더블링 필요하신가요? 예. 그 와서 밴드에 베이스가 필요한데 하면 베이스 바로 배웁니다. 레슨 끊고 가서 예, 같이 놉니다. 네. 그리고 저는 거기서 이제 야망을 보여줄 겁니다. 그 딱딱 일하다가 앞에 뛰어나가서 형이랑 같이 놀고 와 신나가지고. 맞아요. 일단 싸이의 흠뻑 쇼 같은 경우에는 거의 막 그냥 캘리포니아 코첼라처럼 진짜 그냥 이미 인증이 돼버린 공연 중에 하나죠. 모두가 믿고 보는 그런 공연. 그리고 이제 저가 딱 이제 그 행사를 막 이런 거 있어요. 막 연세대학교 막 고려대학교 이런 행사의 그 풀 버전 있잖아요. 그거 딱 보는데 싸이 형님이 이렇게 신나게 놀다가 갑자기 아버지를 부릅니다. 아버지 이제 깨달아요 하면 사람들 다 따라 불러요. 진짜 어쩌면 떼창의 왕이죠. 네, 그거 진짜 충격이었어요. 그거 진짜 뭔가 울먹하고. 네. 그 싸이 형님이 가끔씩 진짜 그 무대에서 새로운 시도를 많이 해요. 막 날아다니는 거 막 그런 막 효과하고 막 날개 달고 어떻게 보면은 한국에서 제일 획기적인 시도를 많이 하신 분이에요. 진짜 어떻게 보면. 그리고 이제 이 Right Now라는 노래는 진짜 뮤직비디오도 진짜 멋있어요. 이 노래 진짜 뮤직비디오 진짜 멋있고 이 노래를 들으면 뭔가 희망이 생겨요. 뭔가 맞아요. 좀 나빠지고 싶어야 된다는 느낌인가? 약간 그런 것도 들고 뭔가 진짜 더 놀고 싶고 어쨌건 그 싸이 형님만의 세계가 진짜 존재해. 맞아, 엄청나 맞아. 진짜 그거. 맞아. 그러니까 이 형님은 약간 그 외국에서도 이제 그런 한국의 그 문화 있잖아요. 막 술 먹고 노는 그런 문화를 그냥 미국에서 해버렸잖아요. 수도통이랑 같이 뭐 이러면서 그런 게 진짜 멋있는 것 같아요. 뭔가 근데 이제. 그 싸이 형님의 감성을 지구가 인정했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와, 이게 주목했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약간 외국은 뭔가 이제 우리 홈파티 할 건데 이런 건데 우리나라는 뭔가 먹고 죽자 뭐 이런 거잖아요. 그거를 막, 이제 보여준 거지. 그런 거 진짜 그거를 이제 해외 이렇게 한 거는 진짜 대단한 겁니다. 맞아요, 맞아요. 그게 먹혔고 이제 그게 강타를 했죠. 뭐 먹혔다는 걸 넘어서 진짜 대박이었죠. 어쨌건 그 싸이 형님의 노래를 들어봤고. 뭐 사연을 좀 넘어가서 다른 이야기를 좀 넘어가 볼까요, 그러면? 그렇습니다. 네, 기호한 이야기. 기호한 사연 네 번째 징글 벨트 주세요. 기호한 이야기. 안녕하세요. 요즘 게임에 푹 빠져 있는 여학생입니다. 오, 게임. 사실 제가 어렸을 때 메이플 이런 건 진짜 잘했어요. 나 좀 쩔 좀 해주지. 근데 배그나 롤 이런 건 진짜 못해요. 어느 정도냐면 좀 부끄럽지만 제가 배그를 100시간 정도 했는데 딱 2킬 했어요.
심지어 둘 다 잠수 탄 애들이었고요. 근데 제가 연습장에서 연습하면 제 입으로 말하긴 그렇지만 좀 잘하는 것 같아요. 우리 집 키보드가 이상한가? 아무튼 롤도 AI랑 하면 못하지 않는 것 같거든요. 막상 하면 궁도 못 쓰고 미니언한테 죽어요. 아, 이거 심각한데. 컴퓨터를 바꾸면 나아질까요? 요즘 게임 영상들도 보면서 공부하고 있는데 친구들 말로는 저는 가망이 없다고 그래서 너무 고민입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저도 이제 잘하고 싶어요. 라고 했는데 이게 완전 공감됩니다. 저도 진짜 게임을 진짜 열심히 해요. 네. 근데 게임 못해요. 재능이 없어요. 근데 게임을 생각해보면은 봐봐. 그 배그나 이런 거는 FPS 스타일이고 그 메이플은 RPG고 그 롤은 뭐지? 그거 또 있잖아. 그 함략하는 막 그거잖아. 근데 이게 다 스타일이 정략 그거 전략 시뮬레이션 그건데 어떻게 보면은 다 다른 분야예요, 진짜. 근데 다른 분야여도 게임 잘하는 사람은 다 잘해요. 그건 맞아. 솔직히 말하면 코스믹 보이가 진짜 처음 해보는 게임인데 혼자 잘하고. 아, 제가 코스믹 보이 얘기 하나 해드리자면은 제가 그 걔랑 공포의 쿵쿵따라는 네마블의 그 이상한 뭐 삼행시 하는 게임 있어요. 그걸로 걔랑 한판 했다가 한 100만 원 넘게 잃었거든요, 걔한테. 갑자기 그 얘기하니까 갑자기 이빨 꽉 깨물게 되는데 게임을 되게 얍삽하게 잘하는 애들이 있어요. 맞아, 맞아. 근데 그 얍삽한 게 어떻게 보면 그냥 잘한다는 뜻이거든요. 맞아, 맞아. 그래서 막 그 여기서 그리고 각을 잰다고 하잖아요. 무슨 각 나온다. 무슨 각 나온다. 그걸 진짜 잘 재는 애들이 있어요. 또. 맞아, 맞아. 요한아 여기서 쿵 박어. 빨리 쿵 박어. 장판 깔어. 이랬는데 나는 뭐야? 그래서 막 저 때는 이제 카오스랑 있었는데 카오스. 저 때는 요한아 빨리 디펠 달려. 이랬는데 나 참새. 미안해. 막 참새 그 비석 깔어. 이랬는데 막 못 하고 그랬었죠. 아, 죄송합니다. 하여튼 뭐 그랬었는데 족쇄로 묶어 막 그랬었는데 그걸 못 하고 참새가 그거지. 그 캐릭터지. 그치. 참새가 비석을 깐 다음에 족쇄로 묶어야 돼요. 그냥 바이퍼. 바이퍼. 하여튼 그랬었는데. 그래서, 기리 씨는 뭐, 제일 즐겨하는 게임 뭔가요? 아, 저는 진짜 모든, 세상에 있는 모든 게임을 다 해봤어요. 다 해봤고, 근데 단 하나도 잘하는 게 없고, 제일 잘하는 게 테트리스였어요. 근데 진짜 어려운데? 테트리스 진짜 잘했어요. 테트리스가 근데, 그 한 게임에도 있고 넷마블에도 있었을걸요 아마. 그 옛날에 크레이지 아케이드에서도 테트리스 있었는데 내가 유일하게 잘하는 게임이었거든요. 맨날 챙겨 하고 있는 게임이고 근데 그 세 개 다 없었어요. 진짜로. 테트리스가 좀 클래식하긴 하지만 그렇게 자극적이지도 않아 보면. 근데 다 없었어요. 심지어 그 매니아층도 있거든요. 그 테트리스가 나왔다는 얘기인데 테트리스에서 좀 진화하면은 여러분들 아실지 모르는데 뿌요뿌요라는 게임이 있었어요. 그것도 좀 재밌게 했었는데 그 생각이 좀 나고. 아무튼 또 이제 썰 하나 풀어주자면 그 버그와일즈 그 사람들이 진짜 게임을 맨날 해요. 진짜 옛날에 완전 옛날에 버그와일즈 쿨이라고 있었는데 그 릴보이랑 테이크원이 있거든요. 걔네가 진짜 PC방 가면 안 나와요. 그냥 절대 안 나와요. 그냥 PC방에서 한 3일 동안 막 컵라면 먹고 밤새고 이런 애들인데 그때 롤이 미국에서 처음 나왔을 때 이걸 해보래요. 근데 걔네들은 영어를 좀 하잖아요. 근데 저는 아예 모르겠는 거예요. 그 영어를. 그래서 한국어 패치가 나오기 전에 나오기 전에 이제 외국에서 한 2시간 동안 다운 받아서 PC방에서 하는 거예요 그거를. 근데 그때 막 그때부터 걔네는 했거든요. 근데 어느 날 이제 한국에 나와서 이제 다 같이 게임을 했어요. 팀을 짜서. 내가 테이크원이랑 같은 팀이었어요. 근데 테이크원이 화내는 거 한 번도 본 적 없거든요. 그날 봤어요. 그러니까 진짜 뭐 야 장난 같냐? 이게 장난 같냐? 계속 똥 싸니까 막 그렇게 힙합 LA에서 되게 심도 있고 무게감 있는 래퍼가 궁 한번 잡았었다고 야 장난 같냐? 이런 장난 같냐? 이게 장난 같냐? 나한테 막 갑자기 이러는 거에 컨트롤 하듯이 그래가지고 인간미 있네요. 네, 좀 쫄았어요. 그때 막 다 같이 롤하면 나만 혼자 막 죽고 뭐 이랬었는데 걔네들은 지금도 할걸요? 지금도 맨날 그 릴보이 같은 경우는 배틀넷 그거 어느 날 한 번씩 들어가잖아요. 막 애들끼리 PC방 가서 와 오버워치 하자 하고 들어가면 들어와 있네. 항상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 롤이나 그런 그 오버워치나 배틀그라운드 같은 거를 잘 못하는 이유는 일단 FPS는 총싸움은 전 하면 머리 아파요. 저도. 근데 그런 사람들 좀 있어요. 1인칭 시점을 막 하다 보면 머리 아픈 사람 있고 롤 같은 경우에는 저는 RPG를 좋아하는 게 키워서
얘가 항상 존재했으면 좋겠거든요. 아. 근데 롤은 한 판 끝나면은 그 맞아. 모든 게 이제 그 네. 사라지잖아요. 맞아, 맞아. 그게 싫어요, 약간. 맞아. 나 레벨 30까지 키웠는데 내일은 31까지 키워야지 하고 그 잠드는 그 맛이 있거든요. 어. 메이플이 어. 딱 그 어. 딱 그 맛인데. 어. 근데 어. 딱 그 롤 같은 거는 이제 한 판의 어. 에너지를 너무 쏟아야 되는 거니까 좀 힘이 좀 빠지긴 하더라고. 근데 오히려 RPG를 그래서 키우는 게 지겨워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나는 난 옛날에 거상이라는 게임이 있었어. 아, 거상 알지? 그거 저, 그거 진짜 많이 하고 어. 일렌시아라는 게임. 일렌시아 알아. 그것도 하고 어. 바람의 나라랑 어. 네오다크 세이버라는 게 있어. 넥슨은 어. 도토리를 뿌려라 하는 거 알지? 어. 그 진짜 많이 했어. 어. 그러니까 저는 왜 RPG를 좋아하게 됐냐면 제가 누나가 있었다고 했잖아요. 누나가 프린세스 메이커를 좀 했었어요. 아. 그게 RPG거든요. 그것도 재밌어. 그게 좀 무서운 게 뭐냐면 어. 잘못 키우면 막 여자 자기가 막 탈선하고 막 그래요. 막 뭐 막 잘 키면 공주가 되고 이런 건데. 그리고 그걸로 시작을 해 가지고 이제 막 하다 보니까 RPG가 좀 좋아진 경우였고.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인생에서 처음 해본 FPS는 네. 버추얼 컵. 아, 버추얼 컵. 그거 죽이죠. Somebody help me. 어, 그거 딱 있고. 그게 잘못해서 이제 그 사람을 쏘면은 맞아. 죄책감이 든다고. 맞아, 맞아. 어. 그리고 이제 RPG의 정점을 찍었던 게 이제 디아블로라는 게임을 제가 하면서 와, 아, 좀 좋았고. 그게 옛날에 막 그것이 알고 싶다 같은 거에서 나잖아요. 막, 네. 막 살인했다고 이거. 어, 그러니까 왜 모방해서. 디아블로 같은 게 왜 짱이냐면은 그 게임일 뿐인데 그 세계관이라고 해야 되나? 그게 엄청나요, 진짜. 맞아, 그 맞아. 막, 진짜. 와, 어떻게 이런 거를 막 어. 아이디어를 냈고 이런 도시를 만들었고 맞아. 막 이런 거 보면은 네. 맞아, 맞아. 아, 대박인 것 같습니다, 하여튼 뭐. 맞아. 어, 지금 게임 얘기를 너무 하다 보니까 좀 재밌어가지고 네. 하고 있었는데 네. 어, 게임을 잘하는 친구와 게임을 못하는 친구의 차이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 난 센스. 센스? 어. 나도. 난 센스가 없거든. 그리고 그게 태어났을 때부터 어. 존재해 그게. 맞아. 어. 존재해 그냥 어. 이거를 열심히 하든 상관없어. 그냥 센스 있는 애가 어. 그냥 몇 판 하는 거 보면은 어. 잘하는 애도 있고 어, 맞아, 계속해도 맞아. 안 되는 애가 있고. 맞아. 그게 왜 그러냐면은 비행기 게임 막 300원 넣고 하는 거 보면은 막 위험할 때 그냥 궁 버튼을 이렇게 피사하게 쓰면 에. 되거든요. 그럼 한번 막아 주는데 야, 어떻게 어떻게 이러다가 다 목숨 날리는 게 약간 그런 느낌. 아, 그런 거 이제 우락기로 하면 이제 어. 막 텐가이 같은 거. 어. 이제 1945 같은 거. 어. 막 거기서 뭐 원코인 클리어 하는 사람도 어. 있고. 맞아. 텐가이에서 여러분 그 무릎 그 랜덤에서 위위위 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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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위위위위위위 하면은 그 칼 쓰는 애가 딱 나타난다고요. 걔가 진짜 진짜 너무 세다고. 걔가 짱이고 걔가 너무 지겨워질 때쯤에 저는 그 스님을 했습니다. 아, 스님 좋지. 스님 좀 좋아. 괜찮아. 스님 좋고. 그게 진짜로 좀 재미난 게임이었어요. 그걸 꼭 문방구 앞에서 해야 재밌는 게임이거든요. 그리고 로봇 있잖아요, 이거. 어, 로봇 씨. 로봇 있고 거. 어떤 개쓰고. 여자분도 있어. 되게 여자분. 맞아, 맞아. 그런 분도 있었고. 텐가이 재밌었고 스노우 브라더스라는 거 재밌었고. 스노우 브라더스 재밌고. 메탈 슬러그 재밌었고. 메탈 슬러그. 동물 철권이라고 하는데 동물 철권. 어, 그것도 재밌었어요. 그게 이제 하여튼 뭐 이름이 기억 안 나는데 그런 거 있었고. 게임과 관련된 노래나 OST 추천해 줄 노래가 있는지 했는데 일단 이거 얘기해 볼게요. 어, 게임 OST 중에서 감동받은 OST가 있나요? 게임 노래들 중에? BGM 중에? 저는 자신있게 말할 수 있는 게 하나 있는데, 저는 테일즈 위버라는 게임을 즐겼어요. 테일즈 위버. 아, 어, 그거 좀 명곡인데, 그거? 네, 그게, 룬의 아이들이라는 소설에서 나온 그거를, 책을 모티프로, 그, 넥슨이나 회사에서 만든 건데, 되게 진짜 저한테는 너무 소중한 게임이었거든요. 그 RPG를 한번 깔면 노래를 들어보면서 한번 계속 얘기해 볼게요. 바닐라 무드의 다운 굿 이브닝 나르비크라는 노래인데 나르비크라는 그 도시가 있었어요. 네, 이거였는데 대부분 저는 저는 대부분 RPG 게임에서 그 중요시 여기는 게 이 감성입니다. 그 사냥할 때 얼마나 그 내 정신을 잃고 그 몬스터를 사냥하게 되냐 이런 거 좀 있는데 저는 네. 저는 딱 지금 딱 생각나는 건데 네. 이제 피파 OST들이 진짜 좋아요. 피파 OST 좋죠. 피파 온라인 OST 막 맨날 들어가면 나오는 게 있는데 이제 피파 4에서 아마 네. 갑자기 그레이 형 목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와 이 형 진짜 성공했구나. 네. 그리고 네. 제가 진짜 하고 싶은 게 이제 피파 온라인 OST거든요. 근데 이 노래들 진짜 좋고 피파나 위닝 11 이런 거 보면은 진짜 신나는 노래들 진짜 많죠. 맞아, 맞아. 다음 이어서 제가 추천한 노래는 이거는 스트링이 점점 짱이니까 한번 들어보시고 메이플 스토리의 헤네시스 BGM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짱이지. 네. 딱딱 통 도도 도동 쌍사상생 싱팡팡팡 벗어 때려 뭐 이런 건데.
탁탁탁탁 아리 어 이게 지금 다시 들어보면 약간 보사노바 같기도 하고 이게 왜 그러냐면 제가 헤네시 시대 기억하는 게 예전에 그 뭐야 상점 그 다 같이 거래를 할 수 있는 상점이 헤네시스에 있었어요. 거기 들어가면은 뭐 맞아 뭐 골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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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내전 뭐 토비 아니면 뭐 주문서 10 강화 바른 거 판다 이런 뭐 그런 게 있었어. 헤네시스랑 페리온에 있었는데 맞아. 나는 헤네시스를 자주 갔어. 맞아요. 거기서 막 사람들이 막 진짜 장을 열어놓고 했었는데 거기에 낚시에 당하면 안 됩니다. 원래 뭐 9,900원에 파는 줄 알고 샀는데 알고 보니까 막 맞아. 0 0부터 있고 0 더 붙어 있고 막 그런 거 맞아. 사기 많이 됐을 때 상처 받았다고 그래서 막 인기도 깎고 막 도망치고 그러면 왜 깎아요 이러면 그냥 너 못생겨서 막 쏘아서 굳이 왜 그런지. 근데 이제 헤네시스에서 뭔가 많았어. 그 결혼식도 헤네시스 하고 확성기 막 하면서 헤네시스로 오세요 하는 거 많았고. 그리고 이제 초보자 사냥터가 이제 헤네시스 바로 이거 왼쪽으로 가면 맞아 왼쪽으로 가면은 우측으로 가면 그 계단이 세 개 있었지. 거기가 진짜 재밌었어. 재미 잘 되고 거기가 고수들이 와서 딱 스킬 한번 보여주고 맞아. 그러면 오 뭐야 정말 정말 멋있다. 나는 매직클로 쓰고 있었거든. 매직클로 매직 아 이게 메이플 아는 사람들만 재밌는 건데 지금은 뭐 직업이 엄청 많이 나왔다고 맞아, 하더라고요. 맞아. 진짜 많이 저 아 그 나 때는 말이 한 번만 할게요. 나 때는 한 네 개밖에 없었어요. 맞아. 궁수 뭐 도적 전사 뭐 그런 거지. 도적도 이제 두 개로 나뉘고 막 그 표창 도적이랑 이제 단도 난 단도했어. 단도는 멋있는 게 그 한자 이렇게 네 번 나와서 그 있잖아. 그거 하려고 맞아 그거 하려고 그 레벨까지 올리잖아. 단도 아 그 위저드 그 맞아 뭐야. 위저드 맞아 위저드. 마법사 맞아 법사 있고 막 법사 그래. 근데 궁수를 진짜 사람들이 안 했어. 궁수가 좀 어렵기도 하고 그 다음에 생각보다 좀 안 셌거든요. 맞아 그래가지고 그런 게 좀 지금 이 노래 한번 들어볼게요. 피파 온라인 4 OST 노래. 박지범 형님과 그레이가 같이 한 거네요. 와 이거 진짜 부러웠어요. 딱 나오는데 노래도 좋고. 피파 온라인이 있기 전에 저 때는 강진 축구라는 게 있었어요. 뭐 방구 껴가지고 뺏어 싱가 싱가 그거 그게 뭐였더라? 무슨 월드컵 2002 막 그거였는데 맞아. 그것도 있고 바나나 키 너 좋다. 너 진짜 좋아. 요 브라스가 그레이 특유의 잘 쓰는 그거예요. 그레이형 브라스. 네. 약간 미디 같기도 하고 뭔가 이제 그 딱 그 이런 거 그거 진짜 맛있지. 근데 이제 그레이 형 목소리는 진짜 사기인 것 같아요. 맞아요. 진짜 그레이 형이 후에 딱 목소리가 들어오면 최적화된 목소리 느낌. 그냥 진짜 이거는 뭐 무조건 히트다. 딱 이 느낌 막 되게 막 젠틀한 뭔가 후에 하는 느낌이 딱 들어요. 맞아. 그리고 이제 막 사인이어에 이제 그레이 형 곡이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 곡들 하나 들어보면 다 좋아요 진짜. 그레이 형은 진짜 히트 메이커인 것 같아요 진짜로. 그 형님이 이제 메인 멜로디 말고 뒤에 깔리는 코러스들도 되게 멋있게 치는 거 진짜 멋있게 잘해요. 이런 거 맞아. 그 스타일이 있어요. 스타일이 그레이 있어요. 스타일의 그 코러스가 있어. 그레이 스타일의 그 보컬 톤도 있어요. 그 믹싱 톤이 맞아. 있어요. 그 톤이 있어. 맞아. 그러면 뭔가 오토튠인 것 같으면서 아닌 것 같으면서 뭔가 그런 게 있는데 BY도 그레이가 돼버리잖아. 나중에 그레이 그라운드 와서 형님 잠깐만 보이네. 어디서 보이네. 슬쩍 잠깐 찍고 이거 썼구나. CLA 썼구나. 그리고 이제 저가 이제 어렸을 때 네. 맨날 들었던 노래 네. 그 이때 막 포트리스 짭으로 네. 건바운드라는 건바운드 게임이 있었어요. 당연히 알죠. 저가 이 노래를 들으면서 맨날 건바운드를 했어요. 건바운드가 또 유명했어요. 건바운드 유명했어요. 신화의 와일드 아이스. 신화에서 누구 제일 좋아했나요? 그 여자분들은 제일 좋아한 게 신혜성 씨 되게 좋아했어요. 저는 에릭 형님이랑 이민우 형님. 이민우 형님은 이제 춤추고 막 노래할 때 그 약간 느낌이 좋았어요. 그때 리더가 누구였죠? 민우 형님일 거예요. 에릭 형 뭐 까먹었는데 아무튼 뭔가 신화를 제가 저도 좋아했던 이유가 그 멤버들끼리 진짜 친해 보였거든요. 맞아. 그런 느낌이었어요. 되게. 맞아.
그 테이프를 사가지고 맨날 듣고 집에 아직도 있어요 이 테이프. 테이프가 되게 소중한 게 거꾸로 뒤집어서 넣으면 또 다른 노래가 나온다고. 이제 분명해졌어. 결코 네가 원했던 게 내 모습이 아닌 걸 굶주린 듯한 욕망들로 변해버렸지. 진실 같은 진실과 사랑 없는 사랑 속을 헤매던 널 구하고 싶어. 일단 이 기호한 이야기를 항상 촬영하러 오면은 저희의 그 음흠. 옛날에 들었던 노래나 음흠. 옛날에 그 감성이나 뭐 게임도 그렇고 음흠. 그런 것들을 되게 떠올리면 되게 재미난 게 너무 많아가지고 맞아, 맞아. 공감하실 분들도 계시고 맞아. 그때는 진짜 그랬구나라고 되게 지금은 못 느끼실 분들도 있겠지만 정말 그 세대마다 바뀌긴 하지만 그 가지고 가는 그게 있나 봐요. 그 뭐랄까. 맞아, 맞아. 그 재밌는. 마음속에 있는 그 재미난 그런 게. 그 큐플레이라는 게임은 진짜 저희 시대를 강타했던 게임이었거든요. 맞아, 맞아. 그게 퀴즈 퀴즈였어. 퀴즈 퀴즈에서 큐플레이로 넘어간 건데 진짜 그거는 오랜만에 다시 해보고 싶을 만큼 맞아. 그 캐릭터를 꾸밀려고 막 맞아. 십자 귀걸이 삽니다 말하면서 막 그런 중고장터를 막 뒤지고 그랬던 기억이 진짜 납니다. 맞아. 네네. 그래서 뭐 오늘도 마무리 인사를 할 건데 네. 오늘 뭐 어떠셨나요 기리보이 씨? 저 재밌었고 네. 옛날 생각 떠올라서 눈물이 앞을 가리네요. 네. 요즘 애들도 그러면 요즘 애들은 막 그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은 네. 막 배그 막 이런 것들 막 오버워치를 진짜 추억하게 되는 그런 게 되는 건가? 그렇죠. 그렇게 되고 이제 뭔가 나 때는 염따였어 이게 되는 거지. 아, 맞아. 나 때는 염따였어. 야, 너 쇼미더머니라고 알아? 나 때는 그게 있었어 임마. 첫 힙합 프로그램 말하면서 막 그런 게 있었겠지. 왜냐면 우리가 막 쇼미더머니 아 슈퍼스타 키 이런 거 처음 했을 때 좀 충격이었거든요. 너 조문근 알아? 뭐 이렇게 되는 거지. 어? 이제 그거를 이제 서동현이 하는 거지. 서동현이. 근데 나 기억나는 게 슈퍼스타 K 처음 했을 때 그 막 조문근이 이기냐 서인국이 맞아. 이기냐 했을 때 사람들 뭐 월드컵 맞아. 보는 것처럼 뭐 스스로 그냥 진짜 다 TV 보고 그랬어요. 나도 내기했어요. 진짜 그랬더니 저도 진짜 그 막 아는 형이랑 PC방에서 내기하고 이랬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네. 진짜 파급력이 있었는데 맞아, 맞아. 그렇게 될 것 같아 나중에 막 옛날에 네. 옛날에 서동현이라는 애가 있었는데 막 이렇게 되고 다 그런 거지. 거기까지 가는 건가? 아, 그 서동현은 한 30년 그러니까, 후잖아. 예, 서동현이 한 30살 돼가지고 야 기리보이 알아? 네, 그 형이랑 그럼 우리 막 칠순잔치 하고 있을 텐데요. 우리 때는 말이야. 그래서 바로 하는 거지. 하여튼 뭐 다시 이제 원래대로 돌아와가지고 네이버 나오는 기호한 이야기 매주 수요일 밤 10시에 하는 거는 이제 입이 닳도록 말했기 때문에 알고 있지만 모르는 게 하나 더 있을 수도 있어요. 업데이트를 하면 알림 설정을 할 수 있다는 거. 오. 그러면은 방송하기 전에 알림을 받으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무조건 라이브로만 만나실 수 있습니다. 네, 나우 언더바 힙합 골뱅이 네이버.com으로 메일로 사연을 받고 있으니 재밌는 사연 많이 보내주세요. 두말할 필요 없어. 마지막 곡은 거죠. 오케이.
꿈이었어. 너와 마주했던 미러클 어스코였어. 너와 함께했던 시간들 옷방에 많은 옷들이 대체 무슨 상관이야. 멋있게 입어도 난 나갈 데가 없다. 컬렉터는 지겹고 난 남주기는 싫어. 그래서 내가 입고려. 난 실용적으로 생각하긴 너무 귀찮아. 사과하긴 싫어. 그냥 안 만들래. 미안한걸. 미안함. 귀찮아. 넌 내 성질을 자꾸 건든다. 전부 다 싶지만 난 초능력이 없어. 나는 없어. 난 차도 난 차도 난 분위기가 분사 분위기 바꿔 빠트려봐 하더라. 오늘도 바꾸야. 시간 참 빠르다. 너와 헤어진 지 몇 개월째. 너무 아쉬워서 그래. 오늘 날씨 최곤데 비라도 내렸으면 싶어. 영화처럼 분위기 나 잡게. 비참해. 귀찮게, 귀찮게 넌 내 성질을 자꾸 건든다. 전부 다